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 두시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 드림. 기분 좋은 주말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우현입니다. 아, 참 새해 들어서 시장이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코스피가 8월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한번 저희와 생각을 해보실까요? 시장이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소수 종목에 수급이 아주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에 대한 고민 머니키워드림에서 1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특별한 전문가님 오늘 새로 머니키워드림에 모셨습니다.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운 노하우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님 모셨으니까 오늘 1시간 꼭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머니키워드림에 새롭게 찾아오신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조성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네. 저도 처음 뵙고 시청자분들도 처음 맞습니다. 뵙는데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요. 네. 전문가님이 아침에 진짜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먼저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밝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현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증권사와 자문사 포함해서 총 18년 정도, 올해는 이제 19년 차긴 한데 18년 동안 이제 제도권에서 머물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께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그런 가이드를 들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던 이 머니 키워드림 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공 사례들, 많은 노하우들,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 되지 이런 가이드들을 오늘 제가 낱낱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낱낱이 쉽게 네. 20년 가까운 노하우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전문가님 네. 한번 각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각오요? 네. 네. 올해는 청룡의 해죠. 네. 그 용이 하늘로 비상합니다. 올해는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비상하는 용처럼 계좌가 쑥쑥 성장할 겁니다. 머니 이 프로그램처럼 머니 키워드림이 쭉쭉 이어지는 그런 네. 오늘 한 해를 제가 화이팅 넘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함께 네. 화이팅 하도록 네. 할게요. 전문가님이 네. 또 여러분들의 머니를 쑥쑥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또 방송에 이제 토요일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아무래도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이 쌓은 경력들, 노하우, 시장 움직일 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장중에 함께 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조성일 전문가와 시장 움직일 때 장중에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있으실 텐데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겠어요? 반드시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에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한 2초 정도는 기다리셔야지 이 영문으로 된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참여 코드 아주 쉽죠? 4949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전달 드릴 테니까요. 간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참여 코드 4949고요. 전문가님이 그동안에도 시장에서 쌓으신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장중에 어떤 이슈,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콕콕 집어준다고 하시니까 장중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성일 전문가님과는 방송 이렇게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또 이슈,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번 주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 또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님만의 기법 만나볼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또 제일 기다리시는 공략주 두 종목까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파트 나눠서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시장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한 주 시장 참 부진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아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에 네.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화면이 좀 있거든요. 지금 볼게요. 먼저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최근에 일봉 차트를 제가 두 개를 표현했는데 코스피는 1월 초부터 해서 내내 빠지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의 지금 8거래일 연속, 9거래일 연속 아쉬운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제 차트에서는 이 분홍색 선이 20일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까지도 깨지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올해 초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또 신용융자가 그래도 18조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더 나은 흐름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코스피는 먼저 20선을 깬 다음에 현재 지금 201선, 121선의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을 체크하는 중이고 코스닥도 사실 다음 주면 21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맞닿는 부분. 그래서 지금 두 시장 모두 당장 다음 주가 앞으로 향후 다시 반등을 볼 수 있을지 좀 더 아쉬운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기로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최근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당장 어제 하루만큼은 뭐 이제 미국과 영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런 긴장도가 좀 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작년 12월까지의 시장의 기대치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미국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6번, 7번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이 먼저 11월, 12월에 크게 반영이 되었죠. 그런데 연준은 12월 달에 있었던 FOMC에서 아니다. 물론 올해 금리를 내리긴 할 거라는 신호를 주겠지만 3번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것도 매번 나오는 CPI 지수나 PCE 지표를 보고서 보수적으로 보겠다. 시장과 연준의 간극이 있었던 거죠. 그 간극이 1월 초부터 조금씩 좁혀지면서 뭐 3번, 연준의 3번, 시장이 기대한 6번, 7번의 인하 간극을 좁히는 한 4번 정도가 금리 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장의 그런 기대치가 모여지는 그런 간극에서의 잠깐 쉬는 시간이다. 우리가 장거리를 갈 때, 올해 2024년 장거리 가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갈 때 잠깐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중간에 졸음쉼터에서 잠깐 쉬면서 내 몸도 좀 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언젠가는 나와야 할 부분이 잠깐 연초에 나온 부분이에요. 결론은 올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3번 이상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드디어 내려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국면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 이럴 때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다면 저가 매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또는 보유한 종목에서 너무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쉽다 한다면 역발상으로 해서 자금을 더 마련해서 더 추가 매수하는 그런 방면으로 지금은 임해야 할 시장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매일 오전 8시마다 제가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많은 그런 국내외에 대한 레포트들, 뉴스들 다 체크하면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또 전략을 제시를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QR코드 찍으셔서 저의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이런 내용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한 이슈를 보면 지난주 월화수목금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보면 뭐 CES 2024 그다음에 뭐 이제 엔비디아가 내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면서 대한 힘 있는 모습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 ETF 현물 어제는 좀 추세가 꺾였지만 토스 IPO 관련해서 토스 관련주와 카카오 관련주들 그리고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나오는 부분에서 큰 모멘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제는 어려운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로봇 쪽 M&A에 대한 이슈 나오면서 로봇주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차후에 좀 이 부분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다음 주에도 핵심적인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더욱더 더 빠질 것인지 반등 나올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오늘이죠. 대만 대선이 있고요. 결과를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 특히 그런 갤럭시 S24 출시, 또 19일 날 미국 정부 임시 예산안 2차 가결한 기한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비전 프로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체크할 때 또 종목을 매매할 때 이미 그때 오른 것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다 철저하게 체크하고 해부하고 해서 이 이슈에서는 내가 미리미리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갖고 가야지. 이 이슈는 중요한 이슈인가?
아닌가. 다 철저하게 판단하면서 남들보다 미리미리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남들 살 때 위해서 팔아야죠. 남들 살 때 같이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더 중요한데 그런 전략들 본업도 있고 생업도 있는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매일 8시마다 또 수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노란톡방에 매일마다 향후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 정리해드리고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내용들 제가 다 떠먹어 드리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 또 이어가면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있을 대만 대선 매우 주목합니다. 시장의 단기 방향성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투자 심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보스 포럼 관련해서 이제 AI와 기후변화 쪽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영상 하단 영상 말미 부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갤럭시 S24 출시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자 금리나 사이클에 대한 이상이 없다. 드리고 그래서 투자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다. 저는 항상 제 노란톡방에서 실적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또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거 부분도 중요해요. 올해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를 이끌 그런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올해 전망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큰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이 두 가지의 큰 맥락들이 올해 미국 시장을 오를 것이고 우리 시장도 따라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과거에 미국 S&P 500 지수를 보니 금리가 내내 상승했다가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질 때 그런 사이클 때에 2년간을 봤더니 그동안 평균치가 내내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내내 2년 동안 내내 미국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그게 올해에도 높은 확률로 적용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이죠. 올해 트럼프와 바이든 2차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1950년대 이후로 수많은 미국의 대선 때의 그런 평균치를 보니 대선이 있었던 해의 첫 해부터 그해 말까지 평균치만 보더라도 10% 상승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호재가 있었던 부분들이 올해 중첩되는 시기가 올해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우리도 따라간다. 지금의 잠깐 흔들림은 절대 개의치 말고 우리가 더 자신 있게 매매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다음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1분기에 특히 좀 반도체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 보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이벤트가 촘촘하게 반도체에 대한 섹터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고 그런데 보면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거의 3만 명 이상 되는 많은 투자자분들을 제가 18년 동안 만나 뵀는데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반도체 좋은데 좋다는 거 안다. 나 수익 내고 싶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 성장성이 매우 높은 반도체 트렌드가 무엇인지 너무 헷갈려서 어렵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그럼 내가 정말로 공략을 해서 봐야 하는 종목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정말로 수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께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18년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섹터에 제가 자신이 있지만 더더욱도 제가 성공 사례가 많고 여전히 지금도 18년 동안 매일마다 정말 철저하게 스터디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반도체 투자는 정말 제가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수익 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제목으로 자 2024년 반도체 반드시 수익 하면서 트렌드와 전략을 아낌없이 공개해드리는 부분이어서 한번 배워놓으면 이번 1월, 2월, 3월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언제, 어디서? 1월 16일, 다음 주죠. 1월 16일 화요일 날 저녁 때 오로지 조선일 전문가 저의
오프 채팅방 노란통에서만 비공개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이 전략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 링크를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절 놓치지 마시고 이번 말씀만 드린 이후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꼭 들어오셔서 이 선물을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시장 한번 크게 짚어주셨고요. 이런 얘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죠. 2024년의 토픽은 반도체다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늦지 않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어떤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워낙 또 전문성이 필요한 종목 섹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강의 영상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또 전문가님이 네. 이 필드에서 얻으신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영상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마스터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부터 아셔야겠죠. 우선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박스 제 손쪽에 보이는 거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기본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면 됩니다. 그 카메라를 켠 채로 핸드폰을 지금 이 QR코드 앞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오시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 반도체 영상을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1월 16일 저녁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참여 코드 4949 누르면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영상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문자로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전달해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그리고 QR코드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머니키워 드림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자료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셨다면은 노하우가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성일 전문가가 오늘도 첫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그동안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뭐 먼 시간도 아니고요. 최근에 3주간 어떻게 보면 12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죠. 3주 동안만 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수익을 냈는지 그 케이스를 제가 낱낱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3주라는 시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3주 동안에 아 그래 12월 말 때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래 이런 시장 흐름이었지 또 1월 초 또 이번 주 이런 흐름이었지 그걸 인지를 하신 다음에 나는 어떻게 매매했었지? 그걸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3주 동안 이렇게 매매했었습니다. 보시면 공략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12월 말에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해서 바로 오늘 공략을 하고 다음 날이니까 그게 2거래일이죠. 공략한 날이 1거래일, 다음 날은 2거래일. 자 2거래일 만에 21% 상승을 공략을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그 시절 그때 즈음 12월 말 즈음에
이 시점에서 제가 안정적인 위치 때 공략을 해서 4개월 만에 19% 이익이 나오는 그런 매매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제가 쭉 케이스를 쭉 말씀드리고 이 다음 코너에서 어떻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었지? 대한 비법도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지금 먼저는 쭉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3주라는 시간 내에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텔레칩스. 이 종목도 제가 12월 말에 공략을 해서 자, 이 위치에서 공략을 해서 바로 다음 날에 큰 상승이 나와서 2개월 만에 14% 수익이 나오는 아주 기분 좋은 매매를 제가 공략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다음에 1월 초에, 지난주죠. 1월 초에 슈어 소프트 테크. 이 종목도 제가 자, 이 위치에서 공략을 해서 바로 이후에 4개월 만에 15% 상승을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다음 사례도 볼게요. 너무 많아요. 보면 나 또 다음 저번 주 때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 대부분 화장품 ODM 종목이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좀 지금 없었던 종목이에요. 화장품 종목들은 다 작년에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올해가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본 거죠. 분석을 하고 남들 관심 없을 때에 저는 미리 체크를 해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올리브영 트렌드와 북미 쪽, 일본 쪽 트렌드에서 더 강하게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략을 했거든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해서 4개월 만에 12% 상승. 남들 다 관심 안 가질 때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이 종목도 갤럭시 S24와 또 자율주행차 관련한 두 가지 큰 모멘텀에서의 보일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을 저는 미리 보고 제안을 드려서 안정적인 위치에서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높은 위선 제안을 안 드려요. 항상 안정적인 위치에서 저는 공략을 해서 여기서 쭉 수익이 나서 6개월 동안 10% 이익을 창출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 최근 내용이에요. 다 최근 3주의 짧은 시간 안에 내역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자 7거래일 만에 7.3% 이익을 냈고 지금도 저는 더 높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큐렉소. 저 이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좀 중요하게 보는 종목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그 종목도 연 초부터 공략을 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매매를 해서 5거래일 만에 9.5% 수익이 났고 제 생각에는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차후에 제 노란 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큐렉소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지금 19,000원대 2만원 언더에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높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FDA 승인도 받았고요.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이 종목 관심 있었던 분들도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더 큰 공략 수익이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이에요. 얼마 안 지났어요. 지난주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이번 CES에서 또 이번에 조만간 2월 2일 나올 애플 비전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메타버스와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겠다. 저는 분석을 한 이후에 그런 결심을 전 내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고서 종목들 많이 있지만 제가 고른 픽은 버넷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말에 제안을 드려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서 저는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을 드려서 하자마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부분을 보였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수익이 났다, 감사하다, 참 공략,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매해서 좀 편한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인데도 마음 편하게 했는데 큰 수익이 났다. 저는 단기 매매로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좀 길게 골랐었어요. 뭐 2, 3주, 한 달을 보고서 했는데 이렇게 정확한 타임 맥점에서 공략을 하니 이렇게 3거래일 만에 20%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저는 주로 좋아하는 매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KINX 점점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을 점검해 봤더니 트래픽이 너무 증가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기업만 2024년 올해 5월 달에 다른 기업보다도 먼저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천에 또 만듭니다. 참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익도 증가하거든요. 집중을 해서 공략을 했고 빠졌지만 개의치 않고 보유해서 N자로 큰 상승이 나오는 힘있는 모습. 7거래일 만에 10% 상승이 나오는 부분 보였고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지금 자 어제 시장 기억나시나요?
어제 아침부터 장 빠지면서 뭐 예멘, 뭐 후티, 뭐 이상한 단어들 나오고 호르무즈 나오고 하면서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죠. 대부분 그런 관련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힘 있는 섹터들은 다 무너진 어제 참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전약 후 양약의 아쉬운 흐름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공략한 종목들은 어제 시장하고 전 상관없었어요. 너무 잘 나왔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두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공략한 종목. 바로 어제 제가 결과를 확인한 종목이에요. 첫 번째는 로보티즈. 자, 봤더니 CS를 봤더니 제 생각에는 분명히 CS를 기점 통해서 작년보다도 올해 삼성이든 LG든 두산이든 롯데든 SK든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더욱더 진출해서 M&A든 아니면 다른 투자든 활발할 걸로 저는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남들 다 관심 없었을 때, 안정적인 위치일 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저는 특히 저는 LG 쪽을 전 집중했었습니다. 미리 분명히 LG가 할 것이다. LG는 올해 전장과 로봇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었고, 그래서 LG전자가 지분을 7% 갖고 있는 로보티즈를 전 집중했죠. 안정적일 때 매수해서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공략을 해서 수, 목, 어제 장 빠질 때 금요일 3거래일 동안 무려 18% 공략을 했던 이력을 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같은 로봇 종목인 뉴로메카입니다. 이 종목 이름 좀 들으시면 와, 정말 전문가님이 했었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정말이에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제가 없던 말을 제가 지원할 수는 없죠. 자, 뉴로메카도 이 종목은 특히 조리 로봇과 그러니까 F&B 로봇과 QXO와 함께 의료용 로봇 쪽에 진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레퍼런스를 많이 쌓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나 대기업과 연결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자, 포스코와 한화그룹에 선택받은 기업입니다. 뭐 이 종목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언제 누구보다 더 빨리 안정적일 때 공략을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수익률은. 저는 이걸 했죠. 그래서 종목이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저는 지난주 말에 미리 공략을 해서 이번 주를 통과해서 6개월 만에 23%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략들을 제가 항상 저의 노랑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분들은 빨리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세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핸드폰으로 또는 어떤 카메라로 그냥 QR코드만 찍어서 그냥 들어오시면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장 빠질 때도 지금 제 방에서는 그냥 수익 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려운 방법이 없습니다. 수익의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떠먹여드리고 다 알려드리고 그냥 가만히 따라가서 그냥 정보를 봤더니 내 계좌에도 수익이 날 수 있네? 신기하네? 저 전문가 뭐지? 저 기법 궁금하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으니 이제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드린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권사와 자문사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는 이제 18년, 19년 차가 되는데 제가 증권사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하면서 한 300명, 500명 정도를 밀착 관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또 제도권 회사에서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은 자문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거의 한 3만 명 정도 이상 되는 많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자금 운용을 하면서 성공 사례를 많이 제가 창출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난 18년간을 좀 반출해봤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하고 계세요.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가 이런 매매 하고 있지 찔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 종목을 살 때 내가 천만 원이 있으면 아, 이 종목 천만 원은 좋은 종목인데 한 번에 사야지 빨리 수익 낼 수 있고 또 이익 낼 때 한 번에 팔아야 빨리 이익 내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매도한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만 명 중에서 거의 한 99.5%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면 큰 수익 날 수 있죠. 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매매 횟수가 자주 될수록 과연 그게 타이밍이 될까요? 주식에 100%는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번에 사고 단번에 매도하면 결국에는 매매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리스크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요. 수익을 짧게 확정되는 그런 아쉬운 흐름들이 나와서 왜 내가 매도하면 더 오르지? 아, 당연하죠. 한 번에 매도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습관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그런 습관 하지 마시고 바로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노한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가이드를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산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깨졌어요. 시장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산 종목은 이런 이벤트로 샀는데 그게 깨졌습니다. 시장이 이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워서 손절 못해서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올해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올해는 시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시장에서 수익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요. 세 번째, 종목을 잘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잘 안 됐다 보니까 하루 이틀 움직임만 잘 안 나오면 에이 이거 뭐야 이 종목 괜히 샀네 해가지고 바로 팔고 다른 거 오르는 종목에 그냥 또 기웃기웃거려서 또 사요. 근데 그 종목도 손절해요. 또 맨날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로 안 되는 습관이에요. 정말 안 됩니다. 이분들도 저와 함께 오시기를 꼭 제가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정보 매매, 데이트레이딩 매매, 급등하고 있는 단기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인정하는 거는 이런 매매 참 재밌습니다. 이런 매매로 하루 이틀 매매해서 큰 수익 나면 도파민 나오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18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보니 이런 매매들은 본인이 상위 0.1%의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라 한다면 그런 분들은 PC 매매를 하면 할수록 계좌 수익금이 빠르게 줄어들고요. 되게 빨라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용까지 쓰면 금액이 그냥 막 줄어듭니다. 제가 18년간 봐왔던 3만 명은 다 이랬어요. 올해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최고수가 아니라 한다면 이런 네 가지 행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저만 믿어보시고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매일마다 이런 습관들 잡아드리면서 공략을 뭘 해야 할지 시장에서 지금은 뭐 봐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가 투명하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와 정말 단기간에도 안전하게 큰 수익을 얻으시는 전문가님의 이 매매 방법 한번 만나봤습니다. 방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본인과 함께 시장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희일비하는 투자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이 18년, 19년 가까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직접 이제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지켜주셨던 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머니키워드림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지켜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어떤 종목 봐야 하고 실시간으로 터지는 이슈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두 전문가님이 직접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전문가님의 20년 경력에 비춰서 반도체 관련주 이번 연도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강의 영상 무료로 다음 주에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받아가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안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카메라를 켠 채로 여러분들이 이 QR코드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를 눌러주세요라는 창이 나오면 간단합니다. 4949 누르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의 20년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함께 또 운영해 보신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강의 자료 영상도 반드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자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도 있어요.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는데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저희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 동일하게 참여 코드 4949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시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비율이 네. 뭔가요? 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최근 3주 동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과연 그럼 어떤 기법들과 어떤 그런 절차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예시 한번 드릴게요. 이 종목은 작년에 HBM 관련해서 좀 큰 상승이 나와서 1년간 6배 이상 상승했던 한미 반도체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이 종목 좋은 종목이었던 것은 작년 5월 달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투자 마인드가 안 돼 있고 스터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이때부터 샀음에도 좀 종목이 깨지니까 불안해서 매도하고 내가 매도하니까 또 주가가 또 올라가네. 내 공방에 맞았구나 해서 또 투자했는데 또 2개월 동안 횡보하고 깨지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또 손절하고 내가 또 손절하니까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내 공부가 맞았구나. 세 번째는 수익 내야지 하고 또 투자를 했는데 또 횡보하고 깨니까 여기가 고점인가 해서 또 불안한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손절하니까 급등하는 자, 이런 케이스는 정말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다 이런 매매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마음 불안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일을 다 그르치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제대로 된 전략 가지고 실행을 해야지 마음 편안하고 발 뻗고 자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를 올해에는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 편한 매매가 계좌 성장의 핵심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마음 편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잠시 일시에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5% 정도 위아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오로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을 샀을 때의 그 투자 포인트 이게 바뀌었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투자는 간단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90%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물론 좋은 기법도 있죠. 있는데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는 내 자체가 투자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미반도체 그런 종목을 내 계좌에 수익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투자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벌고 싶다면 마음 편한 매매,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 편한 매매가 정말로 필수다. 올해에는 꼭 마음 편한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략주들은요. 다 시장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한 가지도 아니고 제가 다섯 가지를 무기를 드립니다. 종목이 다 그래요. 시장에서 우리가 돈 투자하면 우리 돈을 뺏어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 무기를 드리는데 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자 고성장 섹터 그리고 올해 내년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만 드리고 세 번째로는 메이저 수급이 사면서 편안하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 네 번째로는 그런데 부담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만약 빠진다면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어디에서 더 비중을 확대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까지도 드립니다. 종목마다 다섯 가지 무기가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리 뭐 힘든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칼로 싸울 수 있고 방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무기들, 종목들을 제가 다 의견을 드릴 거예요. 더 자세한 부분들. 조성일 전문가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고를 수 있어요? 앞서서 어떻게 그렇게 로보티즈, 뉴로메카, 뭐 버넥트 그런 20% 나는 수익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장점은 뭡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이 조선현 전문가가 어떻게 성장 섹터와 종목 선정에서 그렇게 자신이 정말 있는지 그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화면 본 것처럼 그런 두 가지의 정말로 큰 장점들이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영상 드리고 이 영상만 보시면 아, 조선현 전문가 진짜 한번 믿고서 2024년 함께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제가 공략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첫 번째 종목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다 투자 트렌드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요. 이익 다 증가하는 종목들이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정적인 위치. 그런 위치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종목이 혹시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다 시나리오가 있어서 종목들을 빠져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더 낮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역발상으로 이용하면서 나중에 더 큰 수익금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매매들의 무기들을 제가 지금 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이 오늘 첫 소개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야에서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그동안 쌓였을까요? 3만 명이 넘는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마음이 편안하지만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섹터 고르시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분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 켠 채로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진 앞에 있는 이 검은색 박스가 QR코드예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잠깐 가져다 대시고 기다려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게 참여코드 걸어놨거든요. 4949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시장에 이슈도 짚어주시고요.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뉴스 봐야 하는지 다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고 시장에서 지금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화요일 1월 16일 저녁에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20년간 노하우를 담은 강의 영상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반도체 투자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과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히든 공략주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좀 빠르게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첫 번째는 한전기술, 두 번째로는 진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한전기술인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앞에서 기법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제가 공략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 차트 보고 드리거나 단순히 그냥 이슈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런 네 가지의 철저한 냉철한 그런 필터링을 거친 이후에 제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가죠. 더욱더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장 이끌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의 매력도가 높은가? 를 보고 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이제 섹터에서 종목들을 보는 거죠. 두 번째, 그 섹터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의 종목들은 또 무엇일까를 또 한번 추려놓습니다. 이미 1번, 2번만 하더라도 종목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거기에서 세 번째, 최근에 메이저 자금이 투자하고 있는지도 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개인의 투자로 투자금만 해서는 종목들이 상승할 여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자금의 수급이 쭉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만큼 더욱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종목을 급등할 때가 아니라 눌려 있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 남들 관심 없었을 때, 그때 편안하게 진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전 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원전 종합 설계, 그다음에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 왜 가졌냐면, 남들 다 지금 뭐 반도체, 지금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다 지금 열광일 때, 그때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그런 열광들이 조금은 좀 식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져왔고,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원전 수요가 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전 집중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점차 격해지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 지금 너무 시끌시끌합니다. 한자 지금 오늘 대만 대선도 있고요. 여기서 점점 더 에너지 무기화 트렌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원전의 중요성 더욱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15일 날 다보스 포럼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덕수 총리도 가는데, 여기서 아마 한덕수 총리가 AI와 원전 쪽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화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요일 날의 종가 부분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이 종목은 내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양호하게 반등 나오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지금 위치하는 종목이다 보니 공략을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작년 10월 중순까지 내내 외국인들의 그런 공매도에 의해서 피해받던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10월 말에 공매도가 끝났고 내내 외국인의 쇼커버닝이 나오고 있으면서 대차장고도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타이밍에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과 다음 주에 지정학 리스크든 다보스 포럼이든 다 겹치면서 좋은 자리를 주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예요. 조만간 좀 있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지니어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챗 GPT가 열광 보이고 있고 올해 더욱 그러겠죠. 챗 GPT, 뭐 바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바 X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 갤럭시 S14 출시하면서 온디바이스 AI 트렌드가 더 부강할 겁니다. 그러면 챗 GPT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트렌드, 두 가지가 올해에는 AI 트렌드를 쭉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오갈 때마다 그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겁니다. 이미 해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데이터 보안 쪽, 네트워크 보안에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미국에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특히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핵심 보안 솔루션이 다 국내 1위예요. 아, 우리 1위만 한다. 우리는 무조건 1위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설립 이래 18년 연속 흑자내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고요. 여기서 이 기업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 말씀드리면, 저번 금요일 날의 종가의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역시나 이 기업도 실적도 당연히 양호하고요. 자리도 부담 없는 자리고, 마침 또 저번 주, 얼마 전 금요일 날에 하락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이죠. 그리고 기관 메이저 수급이 꾸준히 사고 있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보고 있는 그런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이 위치 13,000원이 아니라 16,000원, 18,000원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런 제 분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종목 두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성일 전문가님이 지니언스 그리고 한전기술이라는 두 가지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주신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략하시는 건 아니고, 전문가님이 언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은지, 또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타이밍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4949 걸려 있습니다. 문자 간편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 곧 끝나거든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키워드림 조성일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함께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전문가님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한 머니키워드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